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그 사이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글이 있어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첸코를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계신다고 저희 쪽에 감사 인사드렸는데 저희도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힘을 내서 굿바이 첫 번째 종목 시작해볼게요. 위메이드 신규 매수할까?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게임주 강세 속에 흐름을 이끄는 위메이드입니다. 전화 상담 중에 넷마블 괜찮다고 하셨는데 위메이드도 해당됩니까? 네, 위메이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하반기까지 보면 돼요.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거라. 근데 위메이드는 여기 5만 원대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산들이 많잖아요. 위메이드를 많이 아신 분들은 꼭 여기 5만 원대에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5만 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 단기적으로 슈팅 나오면 짧게 치른 전략을 쓰면 돼요. 오래 끌고 가지 말고요. 이 언저리가 되게 무서운 자리예요, 5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종가에 사가지고 단기 쭉 올라오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원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KH바테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폴더블폰 부품의 대장주격으로 올라오다가 요즘 잠시 쉬어가는데 높은 자리가 부담스럽긴 한데요.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KH바테보다는 우리 하반기에는 아이폰 출시에 대한 부분 부품단들 있잖아요. 아이폰 쪽으로 조금 보는 게 나아요. 그동안 아이폰에 대한 부분 그 부품단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로 바꾸는 게 낫고, KH바이오텍은 삼성 쪽이라 하반기에는 아이폰 쪽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쌍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지 말고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요. 오늘 목소리 큰 종목들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수소차 관련 대장주격인 흐름을 보였던 S퓨얼셀입니다. 45,750원에 비중 15%인데 추가 매수로 방어를 해줘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멘토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선수의 영역.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종목인데 못하는 분은 하지 마세요. 이건 살아있는 자리고 저 빨간 경고딱지 떨어지면 한번 움직일 거예요. 또 이건 살아있는 자리예요. 꺾어서 들어가는 자리라 이 종목은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저 경고딱지 떨어질 때 여기 보면 경고 빨간색으로 붙었잖아요. 이 빨간 딱지가 떨어질 때 관심 있게 보면 돼요. 아직 살아있고 세력들이 그제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력주라 한 번 더 꺾어서 올라갈 테니까 저 경고딱지 뿔려야 떨어져야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하시고 할 수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조건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난이도가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투자 실력에 따라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 넘어가겠습니다. 31,425원에 비중 23%. 요즘 양도차익 과세 방안 있잖아요.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단기로 그칠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거 어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증권주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보면 증권주는 리사이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2015년에 제약바이오 그다음 화장품 증권주가 되게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그 이후 증권주는 고점을 찍고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답답해요, 흐름이. 근데 지금 가격은 좀 사놓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부터 시간이 있다면 좀 끌고 가서 3만 원까지는 보이니까 틈새시장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들이 다 아니라 갈 때 들어가서 수익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종가로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가능 사인 나왔습니다. 늦지 않게 오늘 종가 부근에서 잘 챙겨보시고요. 다음은 코리아 서킷입니다. 14,000원에 비중 30%. 가격은 현재 12,55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관망이 좋을까요? 추가 매수가 괜찮을까요? 이건 좀 관망하는 게 좋아요. 여기 꼭대기에서 삐축한 거 있잖아요. 삐축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앞쪽 밟으면 피나잖아요. 그 자리예요. 예, 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윗꼬리가 윗쪽에서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윗꼬리들이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고점에서는 윗꼬리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봉길이 있잖아요. 이게 은봉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량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날의 에너지들이 안 좋거든요. 근데 거래량 잡아놨다고요. 한번 튈 수는 있어도 떨어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은 타점이 잡는 게 아니에요. 타점은 요 밑에서 잡아서 올라올 때 파는 거고 어중간한 자리잖아요. 가격대가.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매수 유보 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지캠 생명과학이에요. 8만 원에 비중 20%. 11만 원에서 8만 7천 원까지 내려왔는데도 다행히 아직도 수익권입니다. 요거 지금 남은 수익이라도 챙겨야 하는지 참 간절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데 가격을 누른 거잖아요. 이건 기간을 누른 거고 얘는 가격을 눌렀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7, 8월 달은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현금화 전략을 쓰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저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챙기시는 게 더 괜찮긴 하겠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라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다음은 GKL입니다. 16,640원에 비중 30%. 카지노 관련주죠. 근데 중국 소비주 강세 속에 별다른 흐름을 못 보이고 있는 게 제 생각인가요? GKL 어떻게 보세요? 네, 별다른 흐름이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한 번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신 것 같은데 좀 처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 주면 이 가격까지 올라와요. 하단 밴드라 굳이 팔 필요는 없고 굳이 손절을 인정하는 것보다 시간을 줘서 나오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요,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쓸게요. 16,000원이면 가격이 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도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엊그제도 세게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 자리라 굳이 지금 팔지 말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16,000원, 내가 산 가격까지는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노매트리 2900원에 비중 40%. 매수하신 가격을 깨고 내려오는 이노매트리인데요. 멘트님 전략은요? 아, 이것도 신고가인데.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신고가는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이게 그 물려 있으면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 있어요. 이 종목은 스킬이 있는 분들은 매수매도 해두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분들은 여기 꼭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가 뭐 내 실력이 돼. 나 하루 종일 뭐 차트 볼 수 있고 매매할 수 있어. 전업 투자용이지 직장인 분들은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한번 밀리면 한참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면서 다른 분 종목 차트 감상하는 것도 참 재밌고 유익한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현대엘리베이 89,255원에 비중 10%. 지금 가격이 48,800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조금 대북주는 추가 매수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악조건일 때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대북주가 꼼틀꼼틀 그래요.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 그 다음에 철도주 같은 것들 조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대북주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다요. 그러니까 아난티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엘리베이나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종가로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밖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 가능 사인 챙겨드리고요. 다음은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1,700원에 비중 10%. 무려 오늘 10일 거래일만에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내려올 듯 안 내려올 듯 어떤 그 가격대를 딱 지켜내고 있는 차트 흐름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멘토님? 이거는 흔드는 거예요. 이 종목이 되게 힘들어요. 테라젠 이텍스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들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 중에 하나라 유통 물량이 많아다 보니까 자꾸 막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간값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이 중간값을 봐야 돼요.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인 거잖아요. 가격의 중간. 이 중간을 깨냐 안 깨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깨지 않고 되게 양봉 들어왔어요. 이 자리는 지켜준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눌릴 때는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 중간값을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 보면 돼. 이 자리에서 꼬리를 주고 있는 건 이 자리는 잡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종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르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고 의견 챙겨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신규 매수 가능한지 저희 짧게 한번 의견 챙겨볼게요. 이 종목은 하지 마세요. 윗골이 길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매물이 흡수를 못했어요. 실패했던 종목이라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런 종목은 보면 안 돼요. 뒷산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보면 안 돼요. 밑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현대바이오는 매수 유보 사인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내일도 김현구 멘토님께서 저희 주챔콜과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시간 늦지 마시고요. 12시에 다 같이 뵙는 걸로 약속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